아, 현대가 이런 공간이 있었어? 애기용 옷도 있고요. 저 인형도 있고 곰돌이 옷도 있네. 아, 이게 아기자기하다. 아기자기해요. 네, 안녕하세요. 워카 김한용입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사실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이 프랑크푸르트 오면은 현대차 유럽 본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세상에, 이야, 멋지네요. 와, 진짜 멋지고요. 이렇게까지 넓다고? 엄청 크고요. 여기 굉장히 독특한 여러 차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하고 조금 다른 차들도 있네요. 바이온, 유럽 전략 차종이죠. 저것도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뭘 볼까? 코나 EV가 있습니다. 코나 EV도 거리에서 보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저게 앞부분이 사진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예쁘지 않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예뻐서. 저쪽에는 뭐가 있냐면 코나, 또 코나 EV야? 코나 EV? 코나 EV? 왜 두 개가 있지? 코나 전기차가 여긴 되게 많네. 세 개나 있네. 저쪽에는 i30, i20. 멋집니다. 멋져요. 이 로비 중에서 유럽에만 있는 차들이 되게 많아요. 이 한국에 없는 차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차가 한국에 나와야 가장 대박이 날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대가 이런 공간이 있었어? 애기용 옷도 있고요. 저 인형도 있고 곰돌이 옷도 있네. 아, 이게 아기자기하다. i20 레이스카죠. 레이스카의 한글 버전이죠. 렐리카입니다. i20N 렐리카. N이 이렇게 딱 새겨져서 양산차도 이렇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이게 와, 너무 멋있는데? 이건 실제인가요? 아, 이것도 레플리카네요. i30N TCR. 전설적인 타키니가 타던 자동차의 레플리카예요. 경기 뛰었던 차는 아니고요. 그래도 뭐 멋진데요. 이건 진짜 차네요. i30N TCR 레이스 택시. 이 차의 주인들은 다 어디 있을까요? 뭐 비어만, 미스터 비어만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뉘르부르크링에 가 있습니다. 뉘르부르크링 24시 경기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를 보러 수많은 사람들이 뉘르부르크링에 가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 찍어온 거 보시죠. 이런 상태. 야, 니르브르크링 이런 상태입니다. 다들 캠핑하고 뭐 난리 났어요. 신났습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이런 르필루즈 같은 걸 볼 수 있네요. 소나타 콘셉트카인데 정말 아름답죠. 사실 측면을 놓고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이 뒷부분만 소재감이랑 이 형상만 조금 달리하면 이 소나타 정말 예쁜 차가 될 수 있는데 이 라인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이 르필루즈를 다시 보니까 맞아, 그게 진짜 예쁜 쉐입이었지, 외관은 정말 예쁜 거였지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마치 이 큰 공간을 제가 빌린 것 같아요. 이야, 이 차 여러분들도 혹시 아실 수도 있어요. 코나 전기차죠. 기존에는 여기에 그냥 코나하고 큰 차이가 없었다면 이번에 코나 전기차는 이런 식으로 앞이 완전히 매끈하게 바뀌었습니다. 오야, 이것도 이렇게 테두리에 불 들어오는 거 이런 것도 꽤 잘 만들었는데, 지금의 전기차들도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오닉5라든지 EV6도 이렇게 해주면 잘 보이고 좋을 것 같은데. 외관에서 이전보다도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이런 클래딩도 이제 바디 컬러로 해서 매끈하게 보이는 거,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공역휠이지만 공역휠이 못생기지 않고 예쁜 공역휠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이렇게 스포크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군데군데 뚫려 있어서 바람도 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놓고 있죠. 코나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코나 디자인이 좀 나빠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유럽이라서 그런가요? 어쨌든 더 이전에 비해서 나은 것 같은데 더 예뻐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코나 조금 있으면 바뀔 거니까요. 거의 끝물이라고 보셔야 돼요. 실내도 잠깐 볼까요? 코나 시내 왜 이렇게 깔끔해졌어? TRMD가 이렇게 좌우 위아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헷갈릴 가능성도 없어요. 아이오닉에 있던 그런 시스템이 그대로 온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야죠. 잘 만든 것 같아요.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위치 다 괜찮고, 이런 것들 보면은 이런 버튼들도 괜찮아요. 각도가 조금이라도 눕혀 있다면 잘 안 보였을 텐데 각도를 꽤 세워서 이렇게 은색이지만 그런 대로 잘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네요. 위쪽에도 이렇게 버튼들을 위에 놓고 있는데, 이 버튼들 누를 때도 밑에 살짝 이렇게 받쳐서 누를 수 있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죠? 괜찮은 그런 위치에 괜찮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도 이전에 비해서 커져서 10.25인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계기판도 이런 식으로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괜찮잖아. 야, 우리나라 안 파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에도 팔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i30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i30가 있긴 있는데 지금 요 i30 나온 적이 없죠? 이렇게 그릴이 반짝반짝반짝하게 빛나는 이런 아름다운 i30. 블랙하이그로시가 아니에요. 다크크롬입니다. 돈을 더 드린 거예요.
그래서 더 예쁘게 만들어졌고요. 컬러도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컬러죠. 굉장히 컬러도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배지가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48V 배지가 있어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현대자동차의 많은 차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전혀 없잖아요. 유럽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거의 기본입니다. SUV는 특히나 뭐 투싼이나 뭐 코나나 이런 차들 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쓰고 있고요. 그렇게 쓰는 이유는 이 유럽에는 환경 규제가 더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써서 이 규제를 조금 더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나라 정부가 규제를 좀 세게 해주든가. 카매트가 조금 우리나라하고 좀 취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카매트를 이렇게 직물 매트로 해서 이렇게 뽀글뽀글한 느낌이 드는 일반 집에 있는 카페트 같은 그런 형태의 매트를 선택하고 있네요. 실내는 우리나라에선 절대 없을 것 같은 그런 직물 시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디자인 보면 아, 예쁘잖아. 계기판도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가운데 조그맣게 있지만 양쪽으로 실제 바늘이 있고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보면 경을 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프터도 PR&D 있는 자동변속기인데, 자동변속기가 기어를 1단, 2단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득득득득 하는 건데도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마치 자동변속기는 조금 창피한데 이런 느낌이 살짝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라면 수동이지? 이런 느낌. 독일 사람들이 지금 그래.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이서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차가 안 팔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아이서티 같은 경우는 크기도 굉장히 크고 해치백도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SUV보다 못한 게 뭔가 싶은 정도의 느낌인데 그게 왜 안 팔렸을까? 자, 아이서티는 굉장히 좋은 차였죠? 였죠? 라고 얘기하는 건 i20가 너무나 좋게 나와서. 왜냐면 i20는 아이서티보다 조금 더 개발 시점도 늦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디자인 콘셉트라든지 디자인 랭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아반떼의 느낌이 좀 납니다. 특히 측면이라든지 이런 뷰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아반떼 느낌이 꽤 많이 나고, 앞에 하이글로시를 채택하고 있어서 요즘 차의 느낌이 더욱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긴 하겠지. 그래서 더 저렴하면서도 더 스포티한 느낌을 잘 자아내고 있고요. 젊은 층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묘하게 정말로 이 차체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휠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주유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주유구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똑똑하게 생겼죠. 이 각진 디자인이 이 차 외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램프에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이 기역자로 꺾여 있는 데다가 이렇게 Z자로 이렇게 또 꺾었어요. 이 DRL 자체도 굉장히 반짝반짝 예쁘게 빛나고 있고, 그리고 가로로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면서 최근 현대차의 디자인 트렌드를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뻐요. 예쁜 차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봤을 때 인테리어도 옛날에 그 우리가 봤던 그 플루이딕한 느낌이 드는, 약간 뭔가 흐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예전에 현대차의 그 플루이딕 스컬프처 아반떼에서 봤던 것 같은 그런 플루이딕한 느낌이 이번 i20에서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i10은 사실 조금 올드하고요. 저렴한 차죠. 우리나라에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리고 여기서도 약간 현대 이미지를 조금 그렇게까지 좋게 만들지 않는 차의 느낌이 있습니다. 경차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브컴팩트 자동차라는 건데 여기 안개등 이렇게, 이거 너무 좀, 아, 디자인도 약간 i10을 너무 예쁘게 만들어주면 i20 안 살까봐 그러는 걸까요? 안쪽도 한번 보시면 i20를 만든 회사가 만든 차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달라요. 인도 회사 같습니다. 아마도 이 차의 주력 시장은 인도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 시장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i10은 우리나라에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i20는 지금 정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반떼보다 500만 원 정도 싸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요즘 저희한테 항상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십니다. 아니, 이 차 뭔가요? 컨셉트카 같은데 도로에서 봤어요 하면서 보내주시는데 대부분 다이온이야. 보면은 실제로 특이합니다. 전면부 봤을 때 굉장히 독특하죠. 이 DRL이 위쪽에 있고요. 아래쪽에 헤드램프가 있는데 헤드램프가 이렇게 반사식 LED 헤드램프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랑스럽게 LED 써놓고 있네요. 근데 이게 직접식, 그러니까 프로젝션 타입이 아니라 반사식을 채택해서 조금 더 저렴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비싼 차로 만든 건 아닌 것 같고요. i20하고 굉장히 비슷한 자동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i20를 신흥시장에도 팔기 위한 약간 더 SUV 느낌이 나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한 차로 느껴집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시드라는 차가 있죠. 이 시드에 조금 더 이렇게
크기를 높여서 X시드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그런 자동차처럼 약간 높이를 높이고 SUV 느낌이 나게끔 하는 그런 차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뒷부분의 매끈한 유리, 와 이거 진짜 예쁘지 않나? 이 뒷유리가 되게 까매서 이 안에 열선이 잘 보이지 않게 하는 이런 거 요즘 최신 디자인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깎아 내려가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유리잖아요. 그리고 윗부분은 하이글로시고 천장부터 뒷부분까지가 그냥 반짝반짝반짝합니다. 시트는 역시나 직물 시트를 갖고 있는데요. 직물 시트에 뭔가 이렇게 독특한 패턴을 넣어서 단순한 직물 시트가 아니라 좀 더 예쁜 직물 시트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인상적이네요. i20하고 굉장히 비슷한 인테리어를 갖고 있어요. 비슷한데도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바닥이 손에 닿지 않네요. 그래서 높이가 10cm 이상 높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시트 포지션도 굉장히 높고 해서 SUV가 맞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트입니다. 계기판이나 센터 디스플레이나 이 옆에 있는 공조 송풍구나 이런 것들 다 i20하고 거의 동일하고요. 이 베이온 같은 경우는 독일 같은 선진 시장에 많이 판매되는 그런 자동차가 아니라 인도나 신흥 시장, 동유럽에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자동차로 설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장일수록 더 SUV에 대한 선호도 더 높을 테니까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느낌은 i20하고 비슷한데 저라면 둘 중에 어떤 거 타겠냐라고 하면 저라면 i20를 타겠지만 그래도 나는 SUV, 크다고 느껴지는 자동차가 필요하다라는 분들에게 뭐 나름대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온 이거 우리나라에 나오면 아마 니로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니로의 대항마가 현대에는 없거든요. 이 소형 SUV이면서 짐도 많이 실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 스타일리시하면서 이런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차가 딱 나오면 일단 가격은 니로보다 훨씬 쌀 거거든요. 굉장히 싼 자동차로 나올 텐데 1.0 터보 붙어 있는데 1.0 터보가 지금 i20하고 가격이 굉장히 비슷한 정도에 맞춰져 있고요. 1.0L 터보 엔진이 아주 앙증맞게 들어가 있네요. 캐스퍼에 들어가는 엔진인데요, 캐스퍼보다 차가 일단 좀 더 크니까 캐스퍼만큼 그렇게 시원하게 나가는 느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캐스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딜 브레이커로 생각하는 건 출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 차가 승차감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데 있는데 그 승차감에서 이 차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니로하고 비교했을 때 니로는 약간 좀 더 고성능에 좀 더 하이브리드에 거기다가 비싼 자동차로 만들어진다면 이 차는 꽤 괜찮은 스타일에 상대적으로 조금 작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한 차로 한국에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한국에 나오면 대박나겠다 싶은 차 1위는요? 어떤 차죠? i20N입니다. 와 해야지. 진짜 이 리액션들. i20N이 나오면 살 것 같아요. 저희 아반떼 N을 갖고 있지만 아반떼에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과하냐면 2.0L 터보 연료를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라면 무게도 조금 무거워요. 차가 너무 길어. 근데 i20 같은 경우는 휠 베이스도 굉장히 짧고 코너를 돌았을 때 빠릿빠릿하게 정말 확확 돌아주고 그리고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다이나믹하게 주행할 수 있는 것도 굉장한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i20N 한국에 제발 좀 출시해주세요. 제발. 그러면 하나 바로 살게요. 일단 한 대는 확보한 거야. 한국에 출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